이번에는 오류 수정 한번 볼게요. 오류 수정 395쪽. 오류는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걸 고친다. 알겠죠? 오류 수정이다.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오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첫째는 이게 이제 붕괴상 오류가 생긴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죠? 붕괴, 우리가 붕괴할 때 그 결국은 이제 붕괴상 오류가 생기면은 장부의 기장이 잘못되는 거죠, 그죠? 붕괴를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이런 겁니다. 잡비를 이건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이거 우리가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붕괴할 수 있죠, 그죠? 잡비는 어떻게 합니까? 잡비를 현금 지급해서 붕괴하면은 응? 자변은 뭐죠? 붕괴.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대변에. 자변은 비용이잖아. 자변에. 맞죠? 그죠? 거래 판로서. 자변은 뭐죠? 시작. 거래 판로서 있잖아. 자산.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는. 이 증가 대변이죠. 그죠? 자산은 반대잖아.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는 대변의 증가, 이게 감소. 자본도 대변의 증가, 감소. 여기는 비용 발생, 수입 발생. 다시 시작. 전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요거는 비용, 비용.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죠? 여기 거래 판례수잖아. 기본은 돼야 돼요, 기본. 알겠죠? 우리가 붕괴하면은, 그 판류, 판류서 가지고 자산 증가는 차변, 붕괴 기본 돼야 됩니다. 그죠? 잡비는 비용이잖아. 그 잡비는 차변에. 그죠? 현금은 대변 맞죠? 나갔으니까. 네. 차변에 잡비 80억. 그죠? 대변에 현금 80억. 맞습니까? 맞죠, 그죠? 100원인데, 80, 이 오류입니다. 정리했죠, 그죠? 이게 오류예요, 오류. 딴 게 아니고. 100원인데, 정리했잖아, 그죠? 80원으로. 혹시 이게 잡비인데 이것을 막 상품으로 잘못했다든가, 그죠? 현금 할 것을 여기다가 뭐, 그죠? 뭐 외상 매입금 했다든가.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붕괴상 오류라 하는 거. 알겠죠? 이런 오류. 오류가 생겼다. 수정해야 되잖아. 요걸 수정한다. 그죠? 오류를 수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수정을 우리 기본적으로 하면 이걸 고치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100원. 그죠? 이래 고치는데 이미 장부에 기장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갖다 고치는 게 아니고 붕괴상 수정한다. 그 붕괴를 수정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원 더 해주면 되지, 그죠? 잡비 20원, 대비는 뭐 어떻게? 현금 20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이래 수정하면 되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작년도 오류랍니다, 작년에.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단기에 이 오류를 발견했으면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도 오류를 올해 발견했습니다. 작년도. 그 정기분 오류라면 이미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작년도라면은. 요거는 잡비를 하는 이 계정 사용 안 합니다. 이래 합니다. 작년에 정기에 오류가 생겼는데 요걸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 생겼더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 따라서 시작. 정기 오류 수정 손실. 한 번 더 시작.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아셨죠? 대변의 현금. 같은 비용 계정인데, 요렇게 적습니다. 대변의 현금 20원. 아, 요래 수정하는구나. 알았죠? 그죠? 수정하는 거.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그죠. 잡비를 우리가 100원을 지급하고 이걸 만약에 120원 했다. 예를 들어서 오류를 그죠. 80원 아니고 이게 120원이라면은 이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차변에 현금 20원, 대변에 잡비 20원 돼야 되잖아. 빼야 되니까. 그때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가 될까요?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알겠죠? 수정 이익이랍니다. 이익. 대변에 있을 때는 이익에서. 알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 오류가 금액이 굉장히 크답니다. 이게.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크다.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다. 금액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죠? 금액이 적은 건 그냥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하면 되는데, 중대한 오류다 하면 금액이 크다. 금액이 클 때는 이걸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자본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정기 2월 잉여금에서 수정해준다. 이렇게. 이렇게 현금이죠. 알겠죠? 이거는 자본이죠. 자본계정. 자본에서 빼고 더해줍니다. 이거는 뺀 거잖아. 알았죠? 요런 경우 세 가지다. 아, 단기본 오류인 경우는 그대로 수정하면 되고, 정기본 오류일 때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을 사용하고, 이 금액이 크다. 중대한 오류일 때는 정기월 잉여금 계정, 자본 계정에서 수정해 주는구나. 알았죠? 그죠? 요게 분계상 기본 오류가 이런 거다. 알았죠? 네, 이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한번 들어보게.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오류 한번 보세요.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런 거래가 생겼다. 그죠? 거래를 분계하면 어떻게 하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사왔다. 분계하면은 상품을 사왔으니까 자산이 증가죠. 차변에 상품 100원 되겠죠. 외상으로 사서니까 대변은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100원 되잖아. 부채 증가잖아. 그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번에 요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경우에 첫째, 이걸 누락했답니다. 누락. 분계를 장부에 빠뜨려 버렸다. 그죠? 기장을 누락했답니다. 누락한 경우에 이게 우리 자산 부채에 미치는 영향. 빠뜨려 버렸다. 누락. 알았죠? 그렇다면은 자, 요 상품이라는 자산을 자산이잖아. 그죠? 요 자산을 우리가 장부에 기장할 것을 빠뜨려 버렸으니까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죠. 자산 전체가 적어졌잖아. 적을 안 적었으니까. 그죠? 또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요거는 부채 계정인데 부채를 적을 걸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도 뭐 됐죠? 부채 커졌습니까? 작아졌지. 작아졌잖아. 그 실제보다. 그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본은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만약에 자산이 10원이고 부채가 4원이다. 그럼 자본은 6원이죠. 만약에 자산도 작아지고 부채 작아졌다. 그죠? 자산이 작아졌습니다. 1원이 작아졌다. 부채도 1원 적어졌다. 결과는 얼마? 6원이잖아. 똑같죠? 이게 동시에 작아져 버리거나 요게 동시에 커진다. 그죠? 11원 되고 요게 1 올리면 5가 되잖아. 요래도 결국 6이 나오잖아. 그래, 요게 동시에 커지거나 동시에 작아지면 결과는 같아지죠. 자본은 변동이 없다. 불변. 불변이다. 그죠? 그러면 이익은 단기 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단기 순이익에는.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이익은 작아졌다가 커져버리니까 이익도 뭐 된다? 불변. 변동 없어져 버리잖아. 요 영향. 알았죠? 요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누락 영향을 알았다, 그죠? 누락 영향을 알겠고. 자, 이번에는 보세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에서 요렇게 잘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요거 볼게요. 우리 회사는,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죠, 그죠? 우리 회사는 실사법으로 자산을,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실사법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실지 재고 조사잖아, 그죠? 실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은 수적이 되었답니다. 상품은 여기에 수적이 됐다. 예.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상품을 사왔는데 외상 사왔잖아. 그죠? 요 상품을 장부에 기장을 빠뜨렸는데 이 상품은 지금 창고에는 와 있잖아. 그죠? 창고에는 우리 창고에 와 있는데 장부 기장을 안 했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실사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창고에서 조사해 봤다 이 말이지. 조사해 보니까 요 상품이 빠진 걸 알아가지고 요걸 수정했다 이 말입니다. 상품은. 뭐 알겠죠? 그죠? 그 요거는 오류를 수정했다. 알았죠? 요거는 수정했으면은 요것만 오류 생겼잖아. 그죠? 요거를 수정했으니까 이제 자산은 정상적으로 정리됐다. 그죠? 요것만 생겼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만 작아졌지. 그죠? 자산은 수정됐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작아졌으면 요게 작아 요거는 커지지. 요게 적어지다 그랬잖아. 요거는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결과 자본은 커진다. 부채만 작아졌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이익도 커지지. 요 역량. 알았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요게 분계상 오류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물어보는 거. 이해되죠? 그죠?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취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분계를 하면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아줬으니까 부채가 감소됐죠.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감소됐죠. 이런 분계를 정상적인 분계인데 이걸 마찬가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죠? 누락했답니다. 요걸 누락했다. 누락했다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누락한 경우. 누락. 빠뜨려 버렸다. 자,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가 볼까요?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 부채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외상 매입금 부채를 누락했으니까 부채 감소됐습니까? 잘 보세요. 요 외상 매입금은 차변이 있잖아. 그죠? 요거는 대변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 부채의 증가를 갖다 빠뜨린 거고, 요거는 부채의 감소를 빠뜨린 거잖아.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외상 매입금 갖고 나서 그걸 창고에 기장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됐을까요? 커져 있지. 값 뺄 걸 안 뺐으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이거 커져 있다. 요 현금을 누락했잖아. 현금이라는 자산이죠. 그죠? 이 자산이 지금 대변이 있잖아. 자산의 감소. 현금이 돈 나갔잖아. 나간 걸 기장 안 했으니까. 현금이 뭐 돼 있죠? 커져 있지. 무슨 알겠죠? 예, 요걸 잘못하면 혼동합니다. 알겠죠? 혼동하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누락했으니까 이게 작아져 있을 것이지만은 이거는 반대로 부채 감소잖아. 감소. 부채 감소 뺄 걸 안 뺐으니까 부채 커져 있지. 그죠? 자산의 감소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잖아. 알았죠? 요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요런 알았죠? 자, 이제 보세요. 자산도 커져 있고 부채도 커져 있으면 이 결과 자본은 어떨까요? 자본은 변동이 없다. 이익은 자산이 커지면 이익 커지잖아. 부채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죠. 커졌다가 작아져 버렸으니까 이것도 불변.
이상, 요게 붕괴상 오류. 우리 이제 이 붕괴상 오류는 와, 그죠? 계정감을 오류라든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이 계정감을 잘못 적었다든지 많은데, 시험에는, 예, 2번, 3번, 1번, 2번, 3번, 요 세 개를 알아놔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도 시험에 나왔었고, 2번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죠? 3번. 알았죠? 요거 붕괴상 오류 이런 거. 여기 이제 일반적 오류다. 알겠죠? 1번, 2번, 3번. 이런 거 우리가 붕괴상 오류에서 객관식 시험에 내는 게 이런 거다. 알았죠?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습니다. 그죠? 요거 됐으면은 두 번째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이거는 책이 없습니다. 교재, 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제가 요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붕괴상 오류 되었으면 지울게요. 다음에 이제 됐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여기 이제 요 책에 나오죠 그죠? 자동 조정 오류다. 자동 조정 오류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그 395쪽에 아래 나와 있죠, 그죠? 자동 조정 오류. 알겠죠? 자동 조정 오류다 하는 거. 요거 하나. 자동 조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도 그대로 자동 조정된다는 거는 자동으로 수정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수정된다, 그죠?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도에 만약에 장부상의 금액이 1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장부를 수정을 안 하더라도 2년도에 가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100원이 작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자동 조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1년도에는 100원이 커졌다가 2년도 100원 적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전체로 봐서 1년도와 2년 전체 봐서는 오류가 없어져 버리잖아. 상쇄돼 버리죠. 그죠? 요런 오류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한번 커졌다가 작아져 버린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기말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이 실제보다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는 오류, 이런 오류다. 왜냐하면은 기말 재고액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기초 재고 되잖아. 그죠? 기초. 그 기말과 기초는 반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X1년도에 그죠? 기말 상품이 커졌다. 자, 아마 기억할 건데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응? 기말이 커면 이익은 이거 기억하자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기초잖아, 그죠? 여기 기말이죠. 여기 매입이 있잖아. 여기 매출 있죠. 응? 빼고 나면 이익이잖아, 그죠? 요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요건 어떻게 되죠? 요게 일정하다면,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지. 알겠죠? 항상 기말이 크면 이익 커진다. 알겠죠? 요게 커지마. 기초가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고 반대. 같은 면이 있으면 반대. 그래서 요 기말이 커졌으면 이익도 커집니다. 알았죠? 예. 요런 현상. 그러면은, 이 기말이라는 이 기말 재고는 다음으로 뭐로 넘어가죠? 기초로 넘어가죠? 기초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커져서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면은 2002년도에 가서 기초가 커졌으면 이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이런 현상을 말, 이런 현상. 그게 한번 커졌다가 적어져 버리죠. 그죠? 알겠죠? 결과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말이 커졌으면 여기 커졌다가 작아져 버리죠. 그래서 커졌다가 작아져 버린다. 그래서 전체 2년 동안 전체 요 오류는 상실돼 버리죠. 이런 오류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자동 조정 오류다. 그런데 요 기말과 요 기말 재고 요 기말과 성격이 똑같은 게 또 있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요런 거 선거 비용 같은 거. 선거 선수
그리고 미수, 미직업 비용에 대한 크고 작아졌다. 이런 오류 있죠. 그죠? 요게 성급하고 똑같아.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네 개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동 조정 오류다. 알았죠? 예, 그래서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모두 다섯 개다. 그죠?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수 다섯 개인데 요거는 딱 다섯 개, 종류는 다섯 개고 문제가 나오면 요 기말 요거만 나오니까 요거 하나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요 현상은 기말이 커졌다. 요 결과, 그죠? 요 기말이 커지면은 기초가 커졌다가. 그래서 기말이 크면 다시 이익이 어떻게 되죠? 커져버립니다. 그 다음 이익이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 그죠? 요 현상을 말한다. 알겠죠? 그리고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X1년도, X2년도, 3년도다 그죠? 막 이런 식으로 기말 재고를 우리가 파악하다 보니까 1년도의 기말 재고는 7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2년도는 500원이 적어졌다. 3년도에 와서는 예, 이게 그죠? 800원이 적어졌답니다. 이런 오류가 생겼으면은 이 오류가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물어봅니다. 기말 이 오류가 각 연도별 이익에 미치는 영향. 기말의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요 기말이 커졌으면 이익도 커지죠. 그 다음에는 이익이 적어지잖아. 요 관계를 말해요. 요 관계. 알겠죠? 예. 그 기말이 커지면 요 커졌다. 다음 적어진다. 그죠? 그럼 그대로 해볼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700원 되잖아. 그죠? 그때 내려오죠. 그죠? 700원 컸으면 이거 700원 커지잖아. 그죠? 커지다가 요게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되죠? 소가 되잖아. 이렇게. 요게 대, 다음에 소. 알았죠? 요거. 500원 소가 내려옵니다. 얼마? 500원 소죠? 다음에 가면 뭐죠? 500원 대. 여기도 내려오잖아. 800원 소. 다음에는 800원 대. 결과 700원 대. 요 얼마? 1200 소. 요거는 300 소. 알겠죠? 요런 현상. 요거 모양. 요거. 요게 대면은 대 내려와도 다음에 소가 되잖아. 요 현상을 말, 요 현상. 알겠죠? 요걸 우리는 자동 조정오류를 한다. 그럼 요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래 하세요. 보세요. 기말 재고에 오류가 주어지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 그죠? 그럼 이렇게, 바로 우리 이래, 이제 알았으니까 이래 할게요. 보세요. 기말과 요게 관계를 묻는다. 그죠? 그러면 이래 하세요. 요렇게. 그대로 내려간다. 그죠? 700원 대, 그대로 500원 소, 그대로 800원 소, 그대로 갔다. 그죠? 그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가면 되잖아. 700원 대가 여기 올 때는 뭐가 되고, 대가 바뀌어야 되잖아. 뭐? 700원 소. 500원 소가 뭐가 되고, 500원 대. 800원 소가 800원 대. 알았죠? 이런 식으로. 결국 같은 거니까, 예, 이래 하면 된다. 알았죠? 그러면 답은, 1년도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게 물었다. 얼마? 700원 대. 2년도는 얼마? 1200 소. 3년도는 얼마? 300 소. 소. 알았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자동 조정 오류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마찬가지다. 그죠? 이렇게. 기말 재고가 1년도에 900원이 작았다. 2년도는 300원이 커졌다. 3년도에 와서는 400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그 연도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물어본다. 이렇게. 그럼 우리 방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할게 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려간다, 그죠? 그대로. 얼마? 900원 소. 요거 얼마? 그대로 내려간다, 그죠? 300대. 요거 얼마? 400대. 그대로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 다음에 건너간다 그죠? 900 소가 넘어가면 뭐 되죠? 900대. 300대가 넘어가면 300소. 그 다음에 할 필요 없잖아. 끝. 답은 얼마? 900소. 여기는 얼마? 1200대. 대대니까 합쳐야 되잖아. 그죠? 1200대. 요건 얼마? 100대. 100은 과대. 알았죠? 요게 기말과 기말 인여금의 아, 이익에 미친 영향. 요거다. 요게 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요 보세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 커진다. 그죠? 요 이익이 커지면은, 기말 잉여금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뭐. 이익이 커지면, 그죠? 그럼 요 이익이 작아지면은 그의 기말 잉여금도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응? 작아졌다. 자, 여기서 요 기말 잉여금은 다음에 넘어갑니다. 요게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되죠? 기초 잉여금이죠. 그럼 기초 잉여금이 그대로 기말 잉여금이 대로 넘어가면 기초도 뭐가 되죠? 대가 되죠. 됐죠? 요 기초 잉여금이 커졌다면은 기초 잉여금이 커졌다면은 그해 기말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커졌는데 기말이 왜 작아집니까? 기초 기말 그죠? 여기에서 매입 매출이 있다 그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작아집니까? 이게 커지면 이게 적어집니까? 커지지. 응? 이게 커지면 커지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커지면 이게 왜 적어져? 커지지. 같은 변에 있는 거는 반대가 되는 거고, 다른 변은 항상 같은 방향, 알겠죠? 여기에 커지면 이쪽은 적어지겠지. 요거는 커지고, 알았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같은 면이 있는 거는, 같은 면이 있는 거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적어지겠지, 뭐, 그죠? 근데, 양, 다른 면이 있으면, 여기 커져버립니다. 같은 현상.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기초임이 커지면, 기말임도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좀 복잡지만은 보세요. 요, 니는 완, 기말임이 커졌잖아. 그죠? 요쪽에 와서 보니까, 기말 잉여금은 대가 되고 요건 소가 되어버렸잖아. 요거 요거 서로 상기되어버리잖아. 요거는 기초니까 기말은 없어버린다 그죠? 없다. 결과적으로 요게 상기되어버리잖아. 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거 할 필요 없고 이래 이상하면 되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기말이 커졌다면은 이익은 커지고 다음에 이익은 적어졌잖아. 기말 잉여금은 커져. 여기는 영향이 없다. 그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요 기말이 커졌으면은 이 결과 기말 잉여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그럼 기말과 기말이 같다. 700원 되면 이건 얼마? 700원 대 500원 소면 얼마? 500원 소. 800원 소면 얼마? 800원. 이거 이건 같다. 그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 만약에 기말 잉여금에 미치냐 물어본다. 그죠? 하거든요. 요거 요 같다. 기말과 기말 잉여금 같다. 900소 요거 얼마? 300대 요거 얼마? 400대. 답이다. 알았죠? 그 기말과 기말 잉여금 같다. 문제 두 가지 물어봅니다. 요 기말의 오류의 영향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묶어들랑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뭐다? 같다. 알았죠? 같다. 그래 하시면 되잖아. 그죠? 너무 간단하네. 그죠? 그럼 이제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이래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고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비자동 조정 오류다. 요거는 자동 조정이 안 된다, 그죠? 비. 요런 자동 조정 되죠. 이런 말하면 자동 조정이 안 되는 오류는 전부 뭐죠? 비자동이다. 자동 조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외에는 수정 안 하면 계속 오류 남아있다. 연구 오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이렇게 말, 이거
감가 삼각비 오류 이걸 많이 냅니다. 과, 대 또는 소 이렇게. 또 하나는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또는 수익 지출을 요래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 이런 오류 우리가 등등 많죠. 이거는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는 자동 조정 오류 아닌 거는 모두 비자동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들고 있다. 알겠죠? 감가 삼각비 오류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 지출.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는 주로 요걸 많이 내고. 알았죠? 여기서는 요거 내면 요 감가 삼각비. 이건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바로 우리가 문제 가지고 바로 한번 풀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1년도, 2년도, 3년도다. 그죠? 여기에 말하자면은, 감가 삼각비가 5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아니요? 여기 와서는 600원이 적어졌다. 여기 와서는 800원이 적어졌다. 이런 오류가, 감가 삼각비는 요 이익에 대한 걸 안 묻습니다. 답, 요걸 물으면 답이 두 개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이래 물어봅니다. 감가 삼각비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항상 요래 묻습니다. 알겠죠? 이익에 미치는 영향 안 묻습니다. 답이 두 개 나오니까. 복수 정답 나오니까. 요래 물어봤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때 요 감가 삼각비가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이 500원 커졌다. 그럼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커졌으면 잉여금은 작아지겠지. 그죠? 500원 작아지죠. 알았죠? 작아지고. 두 번째. 자, 보세요. 2년도는 600원이 작아졌잖아. 그죠? 작아졌는데, 요거는 지금 자동 조정 오류 아니죠? 비자동이니까 2년도 여기 오류 그것도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같이 본다. 요렇게.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요 자체가 얼마죠? 여기 얼마? 100소죠. 100원 소잖아. 요 두 개. 그죠? 100원 소니까 잉여금 어떻게 된다? 100원 대 이렇게 커진다. 알겠죠? 근데 3년도에 봤다. 그죠? 3년도에 와서 뭐 800원 소잖아. 800원 소인데 요런 과거 요런 오류가 자동 조정 안 됐죠? 오류 남아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3년도에 요거 세 개를 동시에 요리 봐요. 요렇게 이렇게. 알았죠? 요걸 몽땅 보면 얼마죠? 응? 여기 얼마? 응? 잘 보세요. 얼마? 응? 예? 여기 얼마죠? 900소지. 900소잖아. 900소니까 답은 얼마? 900대. 알았죠? 요렇게. 그, 이제, 감가상이 오늘 항상 누적 합산이 나가면 합산. 알았죠? 합산. 왜? 요거는 자동 조정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올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돼요. 알았죠? 다시. 감가상각비 요거 1년도는 500원 대가 있었잖아. 그죠? 500원 대니까 500원 소. 그죠? 그 다음에 2년도는 요거 500원 대하고 600원 소 합치니까 얼마? 여기 얼마? 100원 소잖아. 여기 100소니까 100대. 그죠? 그리고 3도는 이거 3개를 다 합쳐주니까 이렇게 다 하니까 얼마죠? 900소잖아. 900소니까 900대. 알겠죠? 이렇게 누적. 알았죠? 아, 감가상각비 기말잉여금 요 오류는 어떻게 하더라? 금액을 계속 뭐에 나간다? 누적에 나간다. 알았죠? 요 오류를 우리는 뭐라 한다? 비자동 조정 오류다. 아, 하나 더 해볼게요. 감가 삼각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800원 과소가 됐다. 2년도에는 700원이 커졌다. 3대 와서는 이게 900원이 또 커졌다. 이런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이래 물어봤다. 연도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자, 1년도 보세요. 800원 소잖아, 그죠? 800원 소가 나왔네. 800원 과소 적어졌다. 비용이 적어졌잖아. 비용이 적어지면 잉여금은
커지죠. 반대로 그죠? 800은 되다. 이렇게. 알았죠? 두 번째. 2년도 보면은 800은 소와 700은 대가 요래 됐잖아. 그죠? 합쳐서 얼마죠? 100은 소죠. 여기 100은 소잖아. 100은 소니까 요건 얼마? 100은 대. 비용이 적어져서 임금은 커지고. 그죠? 3도에 와서는 요걸 몽둥 다 같이 본다. 그죠? 요렇게. 다 같이 보면 얼마? 응? 800 되죠? 800 되니까 답은 얼마? 800소. 알겠죠, 이제? 예, 요게 자동조. 그래서 우리가, 자동조정 오류와 비자동조정 오류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는 요래 나온다 하는 거. 알겠죠? 예, 문제 형태를 보고. 항상 회계 원리는 우리 이론만 해서 끝내면 안 되죠. 그죠? 항상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걸 보고, 아, 요런 모양이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조정 오류와 비자동조정 오류다. 그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이 오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거기 가서 399쪽을 보세요. 399쪽에 아래 8번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9월 14일에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399쪽에 8번. 예, 현금을,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다, 그죠? 그럼 분괴하면 어떻게 하죠? 자변에 뭐죠? 상품. 대변에 뭐죠? 현금. 그죠?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다, 그죠? 사왔다, 사왔다. 이걸 장부에 누락했다, 빠뜨렸다. 누락. 누락했다. 이걸 장부에 빠뜨려버렸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시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상품은 재무상태표상에 기말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 알겠죠? 그죠? 우리는 실사법을 하다 보니까 상품 누락 부분은 창구에서 조사해서 그 부분은 수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품은 수정했다. 요 오류는 수정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 오류를 수정했다. 그러면 오류만, 요거만 남았잖아. 현금,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 요걸 자산을 빠뜨려버렸으니까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응?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생각하세요. 현금을 누락했잖아.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요거는, 현금은 대변이 있잖아, 지금. 자산이 감소죠. 자산 감소를 빠뜨려버렸잖아.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져 있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산 커졌다. 답 찾으면 되잖아. 자산이 커져 있다. 몇 번이죠? 2번, 5번도 있잖아. 그죠? 하나 더 있죠? 여기 옆에 뭐가 있죠? 이익. 자산이 커졌으면 이익 어떻게 되죠? 이익도 커지죠. 요게 답이잖아. 묻는 답.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산 과대, 이익 과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2번에, 그 왼쪽으로 와서, 그죠? 6번 한번 보세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1년도에 700원, 2년도에는 900원이 과대 계산되어 있고, 3년도에는 1000원이 과소 계산되어 있다. 그죠? 이때. 3년도에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습니다. 그죠? 1년도, 그리고 2년도, 그리고 3년도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기말 상품 재고가 1년도에는 700원이 과대 계산되어 있고, 2년도에는, 900원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
삼도에는 천원이 과속에 상당히 있다. 그죠? 이런 오류. 이런 오류가 생겼다. 오류가 생겼는데 아래 묻는 거 1번.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습니다. 그죠? 지금 묻는 게 3도 묻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해볼게요. 전부 다 해보고 이렇게. 자, 우리 방금 했으니까 자 그대로 보세요. 기말이 요 이익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그걸 700원 되니까 이것도 뭐다? 700원대 그대로 내려간다 그랬죠? 똑같다. 900원대 요걸 얼마? 1000원소 되죠. 그죠? 하고 나서 여기 건너간다. 700원대가 건너가면 뭐 되죠? 700원소. 900원대가 건너가면 900원소. 1000원소 건너가면 1000원대. 이건 뒤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답은 700대. 요거 얼마? 200대지. 200대. 요건 얼마? 1900소. 지금 3도 묻잖아요. 이거 3도. 답은 얼마? 1900소가 답이지. 그죠? 3도 묻고 있으니까 1900소다. 그죠? 알겠죠? 답. 그 아래 두 번째. 이번에는 3년도에 기말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기말잉여금이 같다 그랬잖아. 답 얼마? 천원소. 답. 그죠? 기말이면 같다. 알았죠? 기말과 기말이 같다. 같다. 1년도는 700원 대, 2년도는 900원 대, 3년도는 천원소. 같다. 알았죠? 예,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우리 오류 미친 영향이다. 그죠? 자, 7번도 보세요. 7번. 연도별 수정 후 정확한 이익을 구해보세요. 1년도에 보세요. 그 1년도에 보면 회사가 보고한 이익은 20만 원 있죠. 2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됐다. 기말 재고 자산이 5만 원이 과대 계산되었다. 커져 있다. 기말이 5만 원 커져 있다. 그러면 이익도 커져 있죠. 그죠? 기말이 커져 있으면 이익 커져 있다. 이익이 5만 원 커져 있는 게 20만 원이다. 정확한 이익은 얼마죠? 15만 원. 그죠? 다음 두 번째, 2년도 보세요. 2년도에 보면은 회사가 보고한 이익은 23만 원이죠. 23만 원인데 그때는 4만 원 적어져 있죠. 4만 원 과소. 기말이 4만 원 과소만 이익도 적어져 있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그 전년도 5만 원 과대가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4만 원 과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년도께 넘어와야 되죠. 5만 원 과대가 넘어오면 뭐가 되죠? 5만 원 과소로 넘어오죠. 과소. 5만 원 과소와 4만 원 과소 만났다. 그럼 얼마? 9만 원 과소잖아. 9만 원 과소가 23만 원이다. 정확한 이익은 얼마? 9만 원 더하면 되지. 그죠? 32만 원. 다음에 3년도 회사가 보관한 이익은 14만 원이죠. 14만 원인데 그때는 2만 원이 과대되어 있죠. 과대인데 전년도 4만 원 과소가 넘어온다. 그죠? 4만 원 과소가 넘어오면 4만 원 과대가 되죠. 4만 원 과대와 2만 원 과대가 만났습니다. 얼마? 6만 원 과대잖아. 6만 원 과대가 14만 원이다. 6만 원이 커져 있다. 정확한 이건 얼마? 8만 원. 그죠? 자, 뒤로 이제 우리 연습 문장 해볼게요. 403쪽에 가보세요. 403쪽에 6번. 다음 회계상 오류 중에서 비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하는 거. 그죠? 403쪽에 6번. 6번 찾았죠? 회계상 오류 중에서 비자동 조정 오류죠. 요거는 두 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동 조정 오류는 뭐라 그랬죠? 기말, 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 아닌 건 모두 비자동이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고. 알겠죠? 그럼 요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다. 그죠? 바로 답이 몇 번? 1번. 알겠죠? 1번이 답이다. 7번 보세요. 미지급금을 현금 지불한 거래를 두 번 기록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요걸 두 번 기장했다. 두 번. 만약에 10원을 줬는데 이걸 두 번 기장했답니다. 두 번, 두 번. 이 기장한 오류가 이 미치는 영향. 그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두 번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을 두 번 지급했다.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 나갔으면 돈이 응? 커져 있습니까? 작아져 있습니까? 10원 나간 걸 20원 나간 걸 해버렸잖아. 그 부채가 그만큼 작아졌지. 현금을 10원 주고 20원 적었으니까 자산도 그만큼 작아졌겠지.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답이다. 2번 답. 알겠죠? 다음 8번. 연도별 이익과 재고자산 기말재고는 다음과 같다. 6차 연도에 수정 후 당기순이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6차 연도 보세요. 넘겨볼게요. 6차 연도 한번 보세요. 그 6차 연도에 이익이 9만 원이잖아. 그죠? 이익이 9만 원 보고된 이 잘못됐다. 그게 과대 계상이 18,000 원이다. 18,000 원인데 전년도 5차 연도에 과소 4,000 원이 넘어와야 되죠. 과소 4,000 원 넘어오면 뭐가 되죠? 과대. 과대 4,000 원과 과대 18,000 원이 만났다. 과대가 얼마? 22,000 원. 22,000 원 커져 있는 게 9만 원이다. 그럼 2만 좀 빼면 되죠. 정확한 얼마? 68,000 원. 그죠? 68,000 원. 답이다. 9번.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재고 조사법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에 상품의 외상 매입의 기장을 누락하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그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는데 이걸 장부상에 빠뜨려버렸다. 누락했답니다. 그죠? 문제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장부에서 빠뜨려버리고 또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서도 제외되었다. 빠졌다. 그죠? 이런 오류가 그럼 이거 다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됐죠? 응? 적어졌잖아. 그죠? 누락되었으면 적어졌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자산도 작아졌고 부채도 작아졌다. 그러면 이 결과 자본은 어떻게 되죠? 자본은 둘 다 적어졌으니까 자본은 변동 없다. 이익도 변동이 없다. 요거 묻잖아.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그죠? 주주 지분은 자본, 자본은 불변, 이익도 불변. 정답은 3번. 아시겠죠? 예, 10번.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건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10번. 기말 재고 자산을 3천 원만큼 과대 계상했다. 1년도에 보고된 이익이 18,000 원이었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기말 재고가 3천 원만큼 과대 계상됐다면 이익도 과대됐죠. 이익이 3천 원 커져 있다. 그때 이익이 18,000 원이다. 정확한 이익은 얼마? 15,000 원. 정답. 11번. 1년도에 기말 재고는 1,000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2년도에는 2,000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묻는 말. 2년도에 이익에 미친 영향 물었다. 그죠? 그러면 2년도 이익을 보면은 2,000원 과소가 있는데 1,000원 과대가 넘어와야 되죠. 1,000원 과대도 보면 과소로 바뀌죠. 그럼 2,000원 과소와 1,000원 과소를 합하면 얼마? 3,000원 과소. 답은 4번.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11번. 됐고 다음에는 12번 보세요. 감가 상각비를 1년도에 5,000원 과대, 2년도는 3,000원 과소 계상했다. 2년도 말에 잉여금,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 그랬다. 그죠? 잉여금, 자, 1년도에는 감가 상각비가 5,000원 과대 계상되었고 2년도는 3,000원 과소 계상되었다. 2년도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합산해야 되죠. 플러스 합산. 더한다. 그죠? 5,000원 과대와 3,000원 과소를 더하면 얼마죠? 2,000원 과대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2,000원 과대됐으니까 잉여금은 2,000원 뭐 된다? 과소. 답은 4번이잖아. 알겠죠? 이렇게.
다음 뒤로 가서 이번에는 예, 저기 가서 넘기세요. 넘어가서 18번 가볼게요. 18번 문제. 그 18번 한번 보세요.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8번 문제 무슨 문제인지 그죠? 18번 그 문제하고 19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18번하고 19번이다. 그 18번하고 19번의 경우 여기서 문제 만드는 거잖아, 그죠? 상품 계정에서. 기초재고자산이 얼마로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만원만큼 과대평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익이 23만원만큼 과대계상되었다면 기초 그 갈로에 들어갈 말. 그죠? 이거죠. 이거. 기초, 여기 기말, 매입, 그죠? 여기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이익인데, 문제 보세요. 이계정, 이계정에서 나왔잖아.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기초에 무슨 오류가 있었다 그죠? 있었고 기말이 거기에 보면은 8만원만큼 커졌다 커졌어. 여기도 오류가 있었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익이 이게 이 이익이 23만원만큼 커졌다 그랬잖아. 이렇게 문제가 그죠? 요걸 우리가 상품 계정에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요 기초에 오르고 있었죠, 그죠? 기말도 오르고 있어. 요 두 개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 결과 이익이 23만원만큼 커졌다. 그럼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묻잖아. 자, 우리는 이어서 원리가 보세요. 요게 커지면 요거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죠. 그럼 요 8만원 과대 커져 있잖아. 요게도 커져 있는 요게 속에 커져 있잖아. 8만원 과대. 요거 빼내버리면 얼마 남죠? 15만원 대가 남지. 요 8만원 대가 요 8만원 대 됐잖아. 8만원 대를 빼고 나면 15만원 대가 남죠. 15만원 대면 이거 뭐? 요거 되니까 요거는 소, 답. 소, 답이잖아. 8만원 되니까 요 8만원 대 속에 있으니까 빼고 나면 요거 남잖아. 15만원 대가 남죠. 요게 15만원 커서 뭐 이거는 15만원 소, 답. 이건 답입니다. 요래 문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답은 15만원 과소 5번이 답이다. 그죠? 19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19번은. 19번도 한번 읽어보면은 똑같다. 그죠?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냈죠. 마찬가지 기초, 기말. 그죠?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원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초기말 매매출 이익이 아니고 매출원가 해서 문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 딱 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예, 기초재고는 5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말재고는 10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묻잖아. 그죠? 기초기말이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면은, 기초재고자산은 52만원 과소가 됐다. 그죠? 요거는 52만원 과소, 기말, 그 기말 재고자산은 10만원 과대됐다. 보세요. 이 두 개 오류가 이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자, 보세요. 이거, 요 기말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고, 요게 적어지면 요거는 같은 변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같은 변화 반대. 다른 변화는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요게 크면 요건 적어지겠지. 10만원 되니까 요거는 뭐, 10만원 소. 그죠? 요게 적어지면 요것도 적어지지. 52만원 소. 결과는 62만원 소. 답.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오류 수정입니다.